경제 대공황 덕분에 Scrabble is one of the world's most beloved board games. 자, 여기 이게 뭐야? 스크래블이요. 스크래블이지, 그지? So one. 여기서 문장은 여기까지야. Scrabble is one. 스크래블은 뭐다? 하나이다. of는 무엇의 하나? 세상의 하나. 자, 이렇게 물음표 치면 돼.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이기 때문에 Scrabble은 is one 하나인데 of 무엇의 하나면 the world's most beloved video board games. 자, 여기 S 붙었지, 그지? 네. 왜 그래? One of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지? One of the 이렇게 비교급이 보통은 와. One of the 비교급. 아니, 비교급 아, sorry, 최상급. 최상급이 온다. 그 다음에 복수명사로 주로 끝나요. 물론 최상급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효준. 네. 졸 포스처 취하지 말고. Players most spare was. 자, 플레이어들은 spares 철자를 뭐 해야 돼? 돼야 돼. Was 뭐의 단어들에 using 사용하면서, 그지? 사용하면서 small wooden squares 작은 나무로 된 사각형들을. 자, with letters 뭐를 가지고? 뭐를 가진? 레터들을 가진, 이제 on them 그들 위에.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했어요. 자, with 기억이 납니다. 명사 ing는 ing 아, 명사가 ing 하는 채로라고 했지. 뭐라고? 아, 명사가 ing 하는 채로. 자, 이거는 독해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애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PP가 오면은 뭐뭐 되어진 채로, 그지? With 명사 PP, 명사가 뭐뭐 되어진 채로.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어떤 상태인 채로. 뭐라고? 명사가 어떤 상태인 채로.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오면 뭐가 오면? 전치사구가 오면 뭐가 어디에 있는 채로 이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with letters on them 하니까 글자들이 어디에 있는 채로? 그 위에 있는 채로. 자, letter는 여기서 글자야, 글자. 응? They put these squares on a board. 그들은 높습니다. 이러한 스퀘어들을 사각형들 on a board 뭐에 놓아? 판에 놓지, 그지? 보드에. 자, 보드에 놓는데 full 가득 찬이지, 그지? 가득 찬.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which is가 생략됐어. 뭐가 생략다? Which is. 그런데 그 보드가 is 상태야. Full 가득 찬 of empty boxes. 아, 뭐야? 빈 상자들로 가득 찬. 빈 상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this fun game 이 fun game은 게임이 개발을 하나? 아니요. 아니지. 개발되어요. 자, 이거는 Great Depression은 미국의 대공황을 Great Depression이라고 해요. 뭐라고? Great. 대공황. 경제가 엄청 침체됐단 말이야, 여기서. Depression은 원래 뭐야? 우울이란 뜻이지, 우울증. 자, 이거는 그러면 발명되어진 상태였다라고 해야 되지, 그지? 그럼 상태였다가 뭐야? Was, world 둘 중에 하나고, 이거는 invented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자, 이 재미있는 게임은 was invented 뭐 되어졌어? 발명되어졌어요. During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동안에. 자, during은 어떤 특정 기간이 오고 for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 시간이 온다고 그랬지? 시간 숫자로 주로 오지, 그지? at that time 그때 an architect. architect는 뭐야? 뭐지? 건축가지. 건축가. architectural 하면은 architecture 하면 건축이지, 그지? 자, 이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architectural 이렇게 나와. 이거 잘못 잘된거 잘못된 거. architectural 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다는 말이야. Architect 자체가 건축가야. Architecture가 뭐고? 건축이고. 자, 하나의 건축가인데 named는 이름이 붙여진이야. 뭐라고? 이름이 붙여진. Alfred Moshe Butts라고 이름이 붙여진 architect가 건축가가 was unemployed. 자, employed는 뭐하다? 고용하다지, 그지? employed 하면 고용되어진 되겠지, 그지? 근데 unemployed 하니까 뭐야? 직업이 없어요. 그지, 고용되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실직 상태였다는 말이야. 백성가요. So he didn't have anything to do. 그는 didn't have, 가지지 않았어요. anything, 어떤 것도, 그지, to do, 해야 할. 자, 여기서 to do는 anything을 뭐 해주는 거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지. 네. He decided to use his free time. 그는 결심했어요. To use his free time. 그의 자유시간을 to invent.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A fun word game. 재미있는 낱말 게임을. His idea, 그의 아이디어는 was, 이었어요. To combine. 뭐 하는 거야? 결합하는 거지. Anagrams, anagram들과 and crossword puzzles. 뭐야 이거 십자 말풀이를 합치는 거였어. into는 변화를 나타내. 뭐를 나타내? 변화. into one game. 몇 개의 게임으로? 하나의 게임으로. 서주 집중해. But started by studying the New York Times. But는 시작했어요. by studying. 연구함으로써. 그지?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지, 그지? 뭐뭐 함으로써. 니네 1년 후면 당장 모의고사 풀고 해야 돼. 지금 열심히 안 하면 후회한다. 와, to figure out. 자, figure out은 알아내다. 이거 뭐라고? 알아내다. 자, 알아내기 위해서 how frequently, 얼마나 자주. 자, 이거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지. 얼마나 자주 each letter 각각의 글자가 알파벳의 글자가 사용되어지는지 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is used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부한 게 과거니까 여기를 뭐로 고쳐줘야 돼? was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얼마나 빈번하게 알파벳의 각 글자가 사용되어지는지. 자, 의주동 간접의문이라고 했어요. 간접의문은 명사처럼 쓰일 수 있어. 뭐처럼 쓰일 수 있다? 명사처럼. 알아냈어요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럼 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으니까. He decided, 그는 결심했어요. That, 결정했어요. Common letters such as E and A, 흔한 글자들. 뭐뭐와 같은 E나 A 같은 흔한 글자들이 would be worth 가치가 있다 only one or two points 1점이나 2점만의 가치가 있다 자주 쓰는 글자들은 1점, 2점 but uncommon letters 그렇지만 흔치 않은 글자들 such as Q and Z Q나 Z 같은 경우는 would be 자 여기서도 will로 쓰지 않은 것은 뭐냐?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준 거야. Worth 10. 몇 점의 가치가 있어? 10점의 가치가. He named, 그는 이름을 붙였어요. His game, 그의 게임을. Chris Crosswords, 뭐라고? Chris Crossword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But, unfortunately, 그 불행히도, 뭐라고?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He did not sell very well at first. 이시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Sell은 팔다라는 뜻이지, 그지? 근데 이 뒤에 부사가 오면은 뭐가 되냐? 팔리다. 뭐로 쓰인다? 팔리다. 자,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자, read. read도 the book reads 하면 그 책은 어떻게 된다? 읽힌다. very easily. 자, 그 책은 아주 어떻게 읽힌다? 쉽게 읽힌다. 책이 쉽다, 어렵다? 쉽다 말이야. The banana peels. 바나나는 벗겨진다. 그 바나나는 그것도 easily. 아주 쉽게.
자, 이렇게 완전한 타동사 뒤에 형용사가 안 오고 뭐가 와버리면 이런 부사가 와버리면 뭐뭐 되어진다 라고 일형식처럼 쓰이는 거. 자, 삼형식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워시. 워시는 뭐야? 닦인다 이거야. 알겠지? The clothes wash well. The clothes 그 wash is well. 그 옷은 잘 빨린다. 오케이. 자, 이런 애들 완전 타동사 뒤에 뭐가 와버리면 부사가 와버리면 수동처럼 쓰인단 말이야. 뭐뭐 되어진다. 자, 여기서도 it did not sell. 그것은 팔리지 않았어요. Very well. 아주 잘. 오케이. At first 처음에는 the name was eventually changed to Scrabble. 그 이름은 eventually 결국은이야. 뭐라고? 결국은 changed 바뀌었어. to Scrabble 뭘로 바뀌었어? Scrabble이라고. After a man named James Brunot bought the rights to the game. 자, 뭐뭐 한 후에 한 남자인데 James Brunot이라고 불려지는 한 남자가 산 후야. The rights는 뭘까? 그 뭐지? 권리. 이제 저작권을 copyright라고 하지. 뭐라고? Copyright. 서주 일어나. To the game. 뭐에 대한 권리? 그 게임에 대한 권리야. Years later, 수년 후에 the president of Maxi, a famous department store, played it while on vacation. 몇 년 후에 유명한 백화점의 사장이 이 맥시라는 사람이 played it, 그것을 뭐 했어? play 했지. while 자, 여기 뭐가 생략되냐면 he was가 생략됐어. 그지? while he was on vacation. 자, 이렇게 when이나 while 뒤에는 뭐나 뭐 when이나 while 뒤에는 이렇게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곤 한다. 자, 그가 vacation에 있을 때. 자, while은 뒤에 문장이 꼭 와야 되지. 그지? during이나 for는 명사가 와야 되지만. 그지? he thought it was great. 자, 이거 아예 thought it was 이렇게 해와나. 뭐라고? thought it was. 뭐라고요? thought it was.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UFO인 줄 알았어. I thought it was. a UFO. 이렇게. I thought it was a UFO. I thought it was you. 나는 그게 넌 줄 알았어. 뭐라고? I thought it was you. I thought it was a dog. 나는 그게 뭔 줄 알았어? 개인 줄 알았어. 회화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야. 다시 I thought it was. 뭐라고? I thought it was. He thought it was great. 그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So he decided to sell it in his stores. 그는 결심해서 그것을 팔려고 그의 가게에서 백화점에서 Because of this 자, Because of는 전치사지 그지? Because는 접속사 그지? 이 뒤에는 문장 와야 되지. 자, 이런 거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면 돼. Despite 하고 although 그지? Despite although Scrabble soon became one of America's most popular game. Scrabble은 되었어요. One 하나가 되었어요. 다시 여기 뭐로 끝나겠어? 복수명사로 끝나겠지. 그지?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Now it is famous all over the world. 그것은 전 세계에서 뭐해요? 유명해요. 자, before the year 1500. 자, 1500년 전에 the Mayas, Aztecs and Incas. 자, 요 마야, 아즈텍, 인카에는 인카인들은 had three great civilizations. 자, 가졌지. 세계 위대한 문명을 가졌어요. In Mexico and South America.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에서. All three were defeated. 이 모든 세계는 defeated. defeat은 물리치다지. 네. 무찌르다. 이거는 근데 뭐야? 무찔러진 상태였으니까 패배에 당했다 말이지. 패배 시킨 게 아니고 패배를 당한 were 상태였다 말이지. 에이? 소주 일어나. By Spanish armies. 누구에 의해서? Spain. 네, 스페인 군대들에 의해서. But some historians say
그러나 몇몇의 역사가들은 역사가 주어에 S 붙고 동사에는 S 안 붙었지. 됐. 됐 앞에 지금 동사 있고 사람 사물 없으니까 것이지요. 뭐라고? 것 명사절이고. 자,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지? 네. 그지? 자, that with the armies. 자, 그 누구와 더불어서? 군대들과 더불어. An even more horrifying weapon came. 훨씬 더 horrifying 하면 뭘까? 응? 공포스러운, 무서운 군대가 왔다. 자, 여기 보니까 왜 쳐놨냐? 어법상 틀린 거 찾으래. 뭐가 틀렸을까? 2번이요. 자, 자 여기 문제 여기 중에서 뭐가 틀렸냐? 제가 자, 보기엔 more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with the armies가 앞으로 빠져나왔지. 뭐라고? 문장에서 지금 뭐가 빠져나왔어? with the armies가 빠져나왔지. 자, 문장에서 어떤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뺄 때는 뭐가 같이 끌려 나온다? 동사가. 그래서 여기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came이 나와야 돼요. With the armies, 그 아미들과 더불어 came, 왔다. An even more horrifying weapon. 훨씬 더 뭐한 weapon이? 강력한 weapon이 왔어. 그게 뭐냐? Smallpox. 천연두야. In the early 1500s, 1500년대 초기에 the Spanish, Spanish가 스페인들이 야 집중해. Attacked. 뭐 했어요? 공격했어요. 공격했어요. The Aztecs and Mayas. Aztec인들과 Maya인들을 공격했어요. At first. 서주. 네. At first. 처음에는 The Spanish army couldn't defeat the Mayas and Aztecs. Spanish 군대가 couldn't defeat. 뭐 할 수 없었어? 이길 수 없었어. Defeat. 물리칠 수 없었어요. Maya인들과 Aztec인들을. Who? 그런데 그 사람들이 were powerful 뭐했어? 강력했지. More 더 much 훨씬. 오케이. 자 이렇게 비교급 꾸며주는 건 much 또 뭐 있어? Many. Still. 그지? A lot. Far 이런 애들이 비교급 꾸며주지. 그지? Much more. 자 근데 more이 없으면 much powerful이 아니고 very라고 써야지. 그지? Very 플러스 원급. 그지? Very는 원급을 써줍니다. Much more powerful and familiar. Familiar 하면은 익숙한 이런 뜻이야. 뭐라고? 익숙한, 친숙한. With the area. 그 지리에 밝았단 말이야. 그지? However, 그러나 one of the slaves in the Spanish army was infected. 자, one 한 명이지? 그지? 자, 여기서 one of인데 뭐로 끝났어? 복수, 그지? 자, 노예들 중에 한 명, in Spanish army, Spanish army에 있던, 군대에 있던 노예 중에 한 명이 was infected. 자, 여기도 봅니다. infect는 감염시키다지. 뭐라고? 감염시키다. infected는 감염시켰다, 아니면 감염되어 진. 감염되어진 아닌가요? 감염되어 진. 자, 여기 왜 다로 할 수 없지? 이미 여기가 뭐야? 다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감염되어 진. 이렇게 같이 합쳐서 감염되어진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뭐야? 감염되어 졌다 말이야. With smallpox, 뭐로? 천연두로. 천연두로. And it, 그리고 그것이 천연두가 quickly spread. spread는 다 똑같아. 현재, 과거, 과거분사 똑같아. 퍼졌어요. throughout 뭐뭐를 통해서 the whole region. 그 전체의 예, 지역에 이 스페인이 이 얘들 군대가 한 2-3천년밖에 안 됐대 그때 당시. 그리고 이 마야한 그 얘네들은 몇십만 명이 됐고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 잘 퍼트렸어. 물론 뭐 이 스몰폭스 때문에도 그렇지만 얘네들이 말을 처음 봤대. 말이요? 말, 말. 홀스요? 홀스를 처음 봤대. 이 얘네들이 그래서 엄청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리고 총소리 이런 거 듣고 처음에는 막 신들이 내려온 줄 알았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을 사로잡아서 거기서 막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어. 화해한다고 해놓고서. 아무튼 나중에 이거 한번
그 설민식이 이거 강의한 거 있거든. 한번 들어봐. 엄청 재밌어. 설민석. 몰라. 자, 다 다음에 The Spanish soldiers were immune to. immune은 면역이 있는 이런 뜻이야. 말하고 면역이 있는 상태였어요. To the disease. 그 뭐에? 질병에. 여기서 위에 나온 it하고 the disease하고 똑같은 거네. 그지? But the Maya and Aztec soldiers had never encountered smallpox before. 자, before는 주로 뭐랑 쓰이냐면은 부터요. 아, 완료형하고 쓰여. 뭐라고? 완료형. 자, ago는 뭐랑 쓰이고 과거형하고 쓰여. 알겠지? before는 뭐랑 쓰인다? before는 I've been to China before 하면 뭐야? 나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어. before 전에 이거야. 그지? 그러면 네. I was in China 3 years ago. I went to China 3 years ago 하면 뭔 거야? 3년 전에 중국에 갔다 이거야. 그지? ago는 뭐랑 쓰이고 과거, before는 현재 완료나 뭐 과거 완료 이런 애들이랑 쓰인단 말이야. 자, it weakened. 그것은 약하게 만들었어요. it은 뭐야 또? 스몰폭스지? their armies and allowed. 자, and로 연결됐으니까 allowed. 과거 앞에 weakened. 1번, 2번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지? 네. the Spanish allow A to B. 중요하다고 그랬어. A가 B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뭐라고? A가 B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허락해줬어요. Spanish가 그 스페인인들이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한 사람들이지? 그 스페인인들이 to defeat them 그들을 뭐하게 해줄 수 있었어? 물리칠 수 있도록 했다. 자, smallpox quickly spread south. 자, 얘들아 여기 그냥 south 쓰면 남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이거야. 뭐라고? 남쪽으로 앞에 더를 붙여줘야 남쪽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east 하면은 뭐야? 서쪽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to 썼다 안 썼어? 야, to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자, spread south reaching. 자, comma ing 그리고 도달했다라고 하면 돼. 뭐라고? 그리고 도달했다. The Incas of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의 잉카에 in 1525, 1525년에 like the Aztecs and Mayas, 아즈텍과 마야처럼 the Incas were. 자, 여기는 그 질병에 대해서 내성이 있어서 준비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었겠지. 그러면 were not prepared 아니면 were unprepared 뭐 이런 거 나오겠네. 그지? were not immune 이렇게 되겠지. For the disease it killed their king and his successor. successor 하면 후계자야. 뭐라고? 후계자. 아, 그것은 죽였어. 그 왕과 그의 후계자를. without a leader, 뭐 없이? 지도자 없이. the Inca Empire was easily defeated. 잉카 제국은 쉽게 패배되어 졌어요. by the invading Spanish soldiers. 뭐에 의해서? invading 하면 뭐야? 침략하는 스페니쉬 솔저들에 의해서. and it fell into ruin. 그리고 그 왕국은 이순 여기서 왕국이네. fell into ruin. ruin은 뭐야? 폐허야. 폐허. 자, ruin은 동사로는 망가뜨리다 이런 뜻이야. 뭐라고? 망가뜨리다. 망가뜨리다. 자, 아니면 ruins 하면은 폐허라는 뜻도 있지만 유적이라는 뜻도 있어. 뭐라고? 유적. 유적은 거의 폐허가 된 거지. 그지? 예. 자, 옆에 문제를 봅시다. 4번이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3대 문명이 있었고 어떻게 아즈텍을 무너뜨렸냐. 스페인 군대가 3번. 전쟁을 시작한 계기는 없어요. 계기입니다. 땅이 탕났다고 보지. 얘들이 아마 거기 뭐 황금이 있다고 믿고 아마 갔을 거야. 실제로 황금이 있었고. 자, 다음 어법은 아까 했고요. unprepared가 됐겠네. 그지? intended는 의도되어진, 의도하는, 의도하다지. 그지? intend to, to랑 주로 쓰지. exchange는 교환하다. undecided는 결정되지 않은. planned는 계획되어진, 계획했다 이런 거고. 자, 이거는
다른 건 다 천연두고 5번만 뭐였어? 아, The Inca Empire가 있지? Inca Empire. 인카 제국의 유적은 뭐 있죠?